공유되면 네가 공유해. 공유하고 같이 듣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주인공은 나야나 오프닝으로 쓰고 소개는 방금 그 노래부터 소개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원래 그 1회 첫 번째 곡이 주인공은 나야나였거든요. 네, 근데 오프닝으로 쓰신다니까. 아니 그냥 주인공은 나야나 오프닝으로 틀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또 틀면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잠깐만. 아, 이거 순서대로 할까요? 순서대로요. 페이스북. 아, 그거 하고. 공유해. 공유하고 같이 듣기. 너무 느려. 이렇게 느리면 안 되거든. 뭐 답답해도 내가 이해해야지. 특히 박 대표님이 이거 일 말고는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야, 박찬 찍으면 되잖아. 아니 씨바요 폭물이 너도 말을 안 나오네 또 왜? 아, 나 참. 아 진짜. 아. 어 이거 이건 아닌데. 아니고 딴 거. 찍고 공유하고. 기 선생 판매 준비 완료했어? 이거냐? 위에 거. 함께 듣기 시청을. 했잖아. 봐라. 아, 됐어. 너 가만히 있어, 그냥. 그냥 진행하자. 가만히 있어. 그냥 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안 돼. 될 것도 안 돼. 빨리 해, 시작! 네. 대표님이 진행하세요? 같이 진행할 거야. 네. 음악 왜안 나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폰 끼시겠어요? 원래 그 마이크가 올라가면 스피커에서 음악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방처럼 아, 돌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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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지금 잘 나오고 있었어요. 다시 하자.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트로트 공화국입니다. 예. 아, 트로트계 이제, 서울에 계신 한방기획 전문가 박태석 대표님과, 아, 저번 시간부터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드디어 박 대표님의 전문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전문 시간이 다가왔다고요. 예. 이제 뭐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트로트에 대해서. 아니요, 뭐, 트로트를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예. 좋은 트로트 음악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지금, BGM으로 넣고 있는 오성근의 2019년 신곡, 주인공은 나야나, 처음부터 다시 들을까요? 아, 첫 곡? 예, 첫 곡으로 해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예. 이제 음악 나가는 거 보지? 최서 이제 네가 좀 해. 내가 이걸 할게. 네가 혼자 진행 좀 하라고, 우선. 뭐? 너가 이걸 할줄 모르니까. 야, 씨, 그건 이제 할줄 알지. 네가 트로트 가수가 누군지 알아? 보면 딱 그냥 딱 보면 나오지 않냐? 트로트 애들은 보면 그냥 나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내가 해줄게 그래. 음악 나와요 지금? 야 기선생 음악 나오냐? 기선생 주문했어? 야 그거 불판 애기가 잡으면 안 된다. 보니까 그 뜨겁더라고. 아 음원 작게 나온다고?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아 얼굴이 뭘 허네. 야 애플 좋다? 맞습니다. 오 보실래요? 새 걸로 한 거야? 네 맥북 에어고요. 2018년에 나왔습니다. 뒤에 불은 안 들어오고요. 중고로 산 거 아니라지? 네. 근데 불이 왜 안 들어와? 원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광이나 야 너 나 결혼하면은 돈 얼마 축의금이냐? 그거 축의금 얼마 줄 거냐? 기선생 네 어승근의 2019년 신곡 주인공은 나야나 듣고 오셨습니다. 말씀 좀 하시죠. 아,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또 곡에 대해서. 아, 네, 뭐, 뭐 우리들에게는 그 있을 때 잘해나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로 아주 그 유명하신 그 오승근 선생님의 2019년 그 노래교실의 뭐 3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송강호 선생님의 곡이죠. 주인공은 나야나. 아 노래방에도 3대 천왕이 있나요? 노래교실. 노래교실에도요? 네, 네 그렇죠. 어디에나 3대 천왕 3대 3대는 다 존재하는 겁니다. 어, 그럼 오승근 선생님은 뭐 트로트계의 3대 천왕이 되는 거죠? 한 4대나 5대 정도. 제가 봤을 때는 3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오승근 선생님 아닐까요? 뭐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 얼마 전에 뭐 이제 뭐 전국 노래자랑, 네, 얼마 전, 네, 이거 편집해도 되니까, 전국 노래자랑에도 이제 뭐 나오셔서, 네, 활동하시고 네. 주인공은 나야 나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또, 네네, 네. 뭐 아주 뭐 반응이 좋았죠. 거기에 뭐 주인공은 나야나 이제 팜플렛 만들어서 가고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표 막 흔들고 네. 팜플렛 흔들고 그분들은 누가 만들어준가요? 그거 솔직히 아 본인들이 만드는 거죠. 오승근 팬클럽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승근 팬인 분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노래교실 회원님들도 계시고 예.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해서
노래자랑에 이제 출연한다고 하시니까 응원차 이제 오신 거죠. 아, 뭐, 그, 뭐, 거의 아이돌 수준이던데요? 제가 보니까. 아, 그렇죠. 뭐 요즘에도 요즘에는 이제 트로트도 약간 뭐 그런 아이돌 팬클럽만큼은 아니지만, 예. 예, 거기와 뭐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수들이 좀 있죠. 그런 팬들이 좀 있죠. 그럼 오승근 선생님의 그 이제 팬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그 원래 뭐 트로트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의 나이는 그대로죠. 그래서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죠. 중장년층이라면 연세가 어느 정도죠? 못해도 일단 뭐 50대부터겠죠. 아, 그럼 뭐 저희보다 10살, 뭐 5살 많으신 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아,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 분인가 보네, 오승근 선생님. 저는 잘 모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고 좀 디테일하게 트로트 전문가시면 아니, 그, 좀 설명을 하셔야지. 예, 무슨? 락계 백두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 오승근 선생님은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 소개할 이제 트로트 아티스트는 어떤 분이죠? 두 번째,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릴 가수는, 올해로 11년째 신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프로그램에서 뭐, 고정 게스트나 리포터로도 많이 활동을 했던, 뭐 아주 뭐, 말솜씨가 좋은 가수 중에 또한 명이라고 할수 있죠. 그, 김한준 씨의 방금 그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기선생, 오빠 돈 벌어야 돼. 트로트도 틀어야 돼, 알았지? 어? 우리 그거 계좌번호 찍을 테니까 후원금 보내. 담배 하나 피고 올게. 이 곡,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불러주시는 대로 틀게요. 지수가 오랜만이다. 노래 좋다고? 야, 솔직히 하나도 안 좋아. 안 좋은데 왜 듣냐? 나 어디가 듣지?
따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 응. 그래, 감사합니다. 혼자서 불러본다. 오늘도 불러본다. 이제 들어왔네. 모르겠네. 아, 예. 아, 전주에 낳은 아, 트로트의 이제 중년의 매력 김한준 씨의 방금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예, 아, 좀 신세대 트로트 뮤지션 같아요. 그렇죠. 매력 중년의 표준입니다. 아, 카피 문구가 틀렸습니다. 아, 오늘 이벤트 참 좋았어요. 예, 어, 박 대표님이 예. 어, 가면 갈수록 멘트가 좋아지네요. 좀 어, 김한준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그, 이분, 이 가수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전에 락밴드 보컬을 하시다가, 어, 뭐, 그, 락밴드 보컬을 하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자주들 하시는데, 성대 결절로 인한 그 장려 전향을 불가피하게 하셨다고, 음악은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락밴드를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유현상 형님의 후계자네요? 예? 유현상 형님의 후계자네요? 아 뭐 꼭 그렇게 보실 것까지는 없고요. 네 어쨌든 뭐 이분은 어 그 전주에서 락밴드를 하시다가 그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어, 거의 뭐, 저, 어, 락밴드 보컬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트로트 가수들이 안 가지고 있는 노래할 때 풍기는 파워가 조금 뭐 남다르긴 하죠. 아, 트로트의 네. 파워가 필요한가요? 아, 트로트도 굉장한 뭐, 그, 뭐, 그 힘조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네. 파워가 그 네. 사이즈의 크기가 락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거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 성대결절이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게 또 뭐 나름 또 트로트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트로트도 기본적으로 실력이 안 되면은 살아남기가 예, 어려운 장르라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아 하지만 네. 어, 매니지먼트가 더 중요하죠. 뭐 아니죠. 뭐 가수의 끈기가 중요하죠. 그럼 매니저는 필요 없네요. 아무튼 뭐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예예 예. 예, 다음 노래는 어 그, 네. 뭐, 아무래도 뭐, 저,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 그런 말 안 해도 네. 돼요. 아, 이런 말씀은, 네. 아, 피디님 편집해도 돼요. 네. 네. 다음 곡은 신인 가수, 아, 다음 곡은 최호의 금요일 밤에 들으시겠습니다. 편집해도 되니까. 아, 너무 해놨다. 야, 너 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무대에서 이게 조금 똑같은 거야. 아, 제가 오늘 감기 걸려서. 어? 제가 감기 걸려서, 아, 보컬이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맞네. 똑같은 거 아니냐? 제일 싫잖아. 맞네. 어? 제일 싫잖아. 아이, 존나 부끄럽다, 야. 아, 이게, 적응해, 이게 덥다, 야. 아, 적응해, 이제. 어, 적응해. 어 여자야? 남자. 여자 같은데? 그럼 목소리는 적을지. 자, 7080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맥주 손님이 있고 양주 손님이 있습니다. 뭐 소주 파는 데도 있겠죠? 가게 업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업주들이 거의 가수분들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양주 손님이에요. 양주 손님을 좋아해요. 어, 지수다! 고맙다 시청해줘서. 아 그리고 기은이 나 결혼하면 축의금 얼마 낼 거야 빨리 얘기해봐. 어 재균이 형 와서 고맙고요. 축의금 얼마 낼 거야. 여기 들어가 있어. 결혼하면 네가 이제 얘네랑은 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얘는 뭔데? 얼마로 나긴 큰 거 한 장, 중간 치료 한장한 100만 원.
양주 먹어야 돼, 양주. 어? 양주 먹어야 좋아해. 야, 기은이, 너 나한테 대선 소주 택배 보낸다니 안 보내더라? 보내지 말고 그냥 비싼 걸로 보내라, 소주 말고. 저 이분은 남성분인가요? 여성분인가요? 아주 야들야들한 남자죠. 저는 이 곡을 들으니까 네. 락밴드 미스터빅이 생각나네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 듣고 처음 듣고 저 박 대표님한테 이분 여잔가요? 물어본 거예요. 너무 그 미성이라 그러죠? 그 목소리. 네. 너무 맑으셔가지고 네, 얼굴도 아주... 얼굴도 뭐 목소리와 맞게 아주 곱상하게 생긴 남자 같습니다. 곱상하게 생기셨네요. 그럼 뭐 김한준 씨보다 낫겠네요. 김한준 씨보다 낫겠어요? 예, 뭐 저는 뭐 자나깨나 김한준, 안전하소나 김한준입니다. 이분은 좀 뭐 전주에서 악단을 놓고 단독 공연을 한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의 레벨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최호 가수는 지금 현재 그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고요. 예, 예. 예. 최근 이제 이 친구는 저희 트로트 코리아라는 잡지책에서 창간 기념으로 이제 오디션을 진행을 할 때 나름 1등을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앨범을 제작을 해 줬던 그런 가수입니다. 뭐 음악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은 네. 방금 그 노래보다 네. 조금 딸리네요, 그렇죠? 뭐 이 노래도 뭐 나름 그 절극고 어쨌든 뭐 트로트라는 게 이제 여러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곡들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또 뭐 절곡은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뭐 이 곡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긴 한데 그래도 네. 뭐 방금 그 노래보다는 안 되네요 제가 듣기에는. 아이고 뭐 두 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잔소리죠. 네. 잔소리가 되니까 그만 뭐 얘기하고. 그럼 박 대표님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예. 다음 곡은 박찬 씨와 저와 함께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뭐 올라온 가수 한 분의 이제 2019년 역시 신곡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발매된 곡입니다. 가수 이진의 확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음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엑셀로드처럼? 잘하면 그렇지. 너네 한 두세 곡
하고 나니까 조금 뭐 분위기 타네. 그렇지. 될거 아니네. 될거 아니네. 아니 너 맨날 이거 시키면서 왜 너는 막상 난 안 해봤으니까 20년 넘게 시켜만 봤지 뭐. 맞는 엔터테인먼트가 돼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네 방에 여기 따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재밌지? 재밌네. 이것도 괜찮은데. 아 좋아. 뭔가 부족해. 아이 그게 그래. 그게 이제 좋게 보면은 좋게 보면 자기 색깔이고 이제 나쁘게 보면 이제 단순하다로 이제. 아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너만대로 돈을 더 드리고 진짜 괜찮게 녹음하고 뭐 악기도 많이 쓰고 빰빰빰 뭐 이런 것도 진짜 사람이 부르고 쓰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대로 이제는 남긴 공간 추억 속에서 이거 비슷한데? 어? 어? 비슷한데 표절이네 표절. 어 문성욱 표절했어. 그대로 남긴 공간 추억 속에서 영원토록.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나의 귀는 속일 수 없거든. 네 가수 이진의 2019년 역시 신곡 확이라는 노래 같이 들으셨습니다. 어 이분은 뭐 전주의 마돈나네요. 마돈나 전주의. 네 그렇죠. 전주의 마돈 맞습니다. 전주의 마돈나인데 행사도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뭐 최근에 뭐 통화를 해보면 하루 걸러 행사인 것 같아요. 하루 걸러 행사. 네. 다른 가수들은 뭐 놀고 있을 때. 괜히 전주의 마돈나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뭐 김한준 씨도 전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한준 씨가 SNS에서 행사를 뛰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거는 김한준 씨가 SNS를 안 해요. 아 근데 뭐 이제 사진 같은 거 올라올 거 아니에요 했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뭐 저 간혹하기 때문에. 네. 아니 행사를 간혹하는 게 아니라 SNS를 간혹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김한준 씨보다 이진 씨가 전주에서는 네네. 행사 쪽으로는 더 잘 나가시는 분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네. 이제 뭐 이진 씨가 김한준 씨 딱 보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휴 참 멀었다. 김한준 멀었어. 행사도 나보다 안 되고 전주에서 악단 놓고 단독 공연 했을지언정 네. 행사 쪽은 네. 넌 나한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진님께서. 아 착해서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 착해서? 네. 착할 거예요. 하지만 네. 먹고 사는 데에서는 네. 누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을까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아, 두 분의 관계는 돈독하니까. 그렇죠. 아. 그 김한준 씨한테 이진 씨가 이제 보컬 레슨을 받았던 분이라 뭐 또 두 분 사이도 좋고 예. 서로도 많이 도와주는 뭐 그런 사이니까 예. 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그래도 예. 네가 나를 노래를 가르쳤지만 나는 너보다 더 행사도 많이 뛰고 돈도 잘 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렇죠. 아 너 지켜봐라. 네. 김한준 좀 이따 보자. 나도 전주에서 악단 놓고 네. 더 많이 놓고 공연할 네. 거다. 단독 공연. 아, 아 제가 솔직히 조언을 해드렸어요. 이진 네. 선생님께 네. 이슈를 만듭시다. 네네. 아, 전주에서 단독 공연한 아티스트가 트로트 아티스트가 누구누구라 그랬죠? 그 소명 씨랑. 예. 소명 씨는 그래도 뭐 히트곡이 있는 상황에서 했으니까.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히트곡이 없는 상황에서 그 했던 가수 중에는 김한준 씨가
악단을 놓고 한 거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 MR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뭐 그래도 몇몇 가수들이 있지만 악단을 데리고 그렇게 한 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김한준 씨가 뭐 처음이지 않나 전라북도에서. MR을 놓고도 단독 공연을 하나요? 그렇게 하는 가수들 좀 있죠. 아 그건 반칙 아닌가요? 반칙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뭐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아니고요. 네. 그거는 관객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관객들이 이제 소비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또 뭐 방법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뭐 MR로 공연할 때는 관객들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 공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박 대표님이 트로트로 가시더니 네. 아 이렇게 한쪽이 팔을 안으로 굽는군요. 아 슬프네요. 저랑 같이 술자리 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말이 되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 그건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뭐 원래 세상과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네. 딱 마이크 잡으시니까는 네. 사람이 180도로 변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아 저는 안 바뀌었어요. 아, 안 변했어요? 네. 그대로. 저는 앞으로 MR 들고 와서 공연하는 거 말고 정말 풀밴드로 와서 네. 해야 감동도 더 오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네. 아 나훈아 선생님이 MR 틉니까? 이미자 선생님이 MR 틉니까? 아 그분들도 그 필요할 때는 MR로 하시죠. 아 MR을 튼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본 거는 예를 들어서 한 10%? 저도 안 봐가지고.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담을 못 하겠네. CD 두 장씩 갖고 다니잖아요. 뻥 날까봐 하나. 두 장씩. 아, 나 너무 창피해. 아, MR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 이제 박 대표님이 네. 트로트 전문가이니까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 이번에도 역시 뭐 이제 트로트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뭐 오프닝 이제 가수로 공연 팀으로 많이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행사에 대한 흥과 그리고 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들으면은 즐거울 만한 그런 곡으로 또 선곡했습니다. 진아유의 100만 불 같이 감상하시죠. 여자야? 진아유. 이뻐? 이쁘지. 아이돌을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여자 아니야? 우리 저번에 얘기하나? 맞아요. 그 귓방맹이랑. 귓방맹이. 매드기. 네, 맞아요. 지방을 빼려면 아직 멀었네요. 살을 빼려면 아직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각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각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않지만 조금 각이 조금 나와요. 이제 운동해서 각이 조금 나오고 있어. 이제 각이 조금 나오죠? 아직 살을 많이 빼야 돼요. 자기야. 장난들 막 치고 재밌게 너무 심각해 하지 말고. 너 원래 재밌잖아 평상시에. 아니 그게 그래. 이게 적응이 돼야 돼. 나 적응이 안 돼서. 아, 좀 괴롭히지 말고 오늘은 이진 씨가 행사 나갔나 보다 안 들어오고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장사 많이 해. 전주에 나가면 양주 사준다는 거 아니야? 양주 안 줘도 됩니까 선생님? 후원금 받고 우리 일하게 해주십시오. 잡초도 다시 내고. 이 곡 괜찮네. 아싸. 아, 네. 이분은 아이돌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예전에 그 깃방맹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배드키즈의 멤버였죠. 아, 아이돌이 또 어떻게 트로트로 전향을 했네요. 뭐 이 친구도 그 얼마 전에 이제 인간극장에서 소개되면서 어떻게 해서 뭐 트로트로 넘어왔는지 뭐 그런 그 스토리들이 이제 많이 소개돼서 뭐 사람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노래하고 이 친구하고 잘 뭐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받고 뭐 저 활동이 또 많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그쪽 그 매저님이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그 이제 인간극장 이후에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거기 저 TVN에 요즘에 많이 뭐 사랑받고 있는 그 쇼 오디오 자킨가 하는 뭐 그런 프로에도 또 뭐 그 예능에도 또 출연을 뭐 했다고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들어서 활동을 요즘에 많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돌 출신이 또 트로트까지 오기 어떤 과정이 있는지 저는 못 봤는데 또 뭐 네. 사연이 굉장히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 일단은 뭐 인간극장에서 그 가수 진아유를 다룬다라는 그 자체가 뭔가 이제 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선택을 해서 뭐 또 방송을 또 제작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였죠? 대충 그냥 그... 시청자들이 못 본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박 대표님께서 짧게라도. 저도 이제 뭐 사실 띄엄띄엄 봐가지고 저도 이제 정확히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거기 또 음악 장르는 그 투자 대비 또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뭐 회수하는 그 시기나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 당연히 뭐 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뭐 자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릴 때는 무조건 화려한 것만 이제 찾아다니다가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세상을 알게 되면 또 생활이라는 거 현실을 또 직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트로트로 넘어오는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락 밴드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네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렇죠. 근데 자꾸 그 트로트 이야기하다가 왜 자꾸 락 밴드 이야기합니까? 락 할 때는 또 트로트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박 대표님의 피가 락인데 그건 뭐 거부할 수 없잖아요. 원래 역사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박 대표님이 맞습니다. 뭐 진주에서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 트로트를 시작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기. 네, 다 락의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트로트 페스티벌도 박 대표님이 만들고 네네네. 행사도 많이 잡을 줄 알고 네. 그 밑바탕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트로트도 솔직히. 맞습니다. 뭐 제가 그 트로트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게 된 것도 왜 락밴드들은 페스티벌이 많은데 트로트 가수들은 페스티벌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맞습니다. 로학이 기본이 된 건 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다고 본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봤을 때 다 뺏겨왔어요. 지금 일하는 거 락에서 다 뺏겨와가지고 다 써먹고 있는 거야. 잘 활용을 솔직하게 다 거기 있는 거 뺏겨와가지고 트로트로 다 그냥 음악 장르랑 장르만 바꾼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얼마나 보기 좋아요. 트로트 페스티벌 트로트 뮤지션들이 나와서 그 공연을 같이 네. 페스티벌 한다는 거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트로트 가수들이 뭐 그 일반 대중들이나 아니면은 뭐 행사 관계자들이 볼 때 가수 뭐 소위 이야기하는 뭐 딴따라 그런 뭐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데 트로트 가수들도 페스티벌을 활성화하고 만들어서 뮤지션으로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이거는 트로트 가수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지역까지 다 합쳐서 몇 분들 계시죠? 저도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4, 5만 명 정도 알았는데, 한 2, 30만 된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다음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4, 5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게 2, 30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역 가수분들까지. 지역 뮤지션까지 생각. 우리 이제 앞으로 가수란 단어 쓰지 말죠. 그렇죠. 저희부터 발전하는 데 갑시다. 네. 왜냐면 저는 가수란 단어가 싫거든요. 그리고 세션이란 단어도 너무 싫고. 네. 세션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저는 안 할 거니까. 네. 아, 우선 이제 뮤지션이라 그러죠. 트로트 뮤지션.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아, 뮤지션. 예. 트로트 뮤지션 어때요? 뮤지션 좋죠. 아티스트. 예. 저는 아티스트라고, 아니, 두 개 다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큰일이네. 뮤지션, 아티스트. 예. 두 개를 우선 쓰죠. 우선 예.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분들을 저희가 네. 수면 위로 오르게까지 하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네네네. 많이 이제 시청해 주시고 많이 영주 FM 트로트 공화국을 네. 많이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시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가 박찬 씨랑 어쨌든 뭐 프로그램을 재밌게 할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트로트 음악을 잘 많이 전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희도 밖에서 행사할 때 공개 방송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 예. 아 트로트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락이랑 트로트를 한번 두 가지를 발전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 대표님 다음에 또 소개해줄 뮤지션은 네. 어떤 뮤지션이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가수는 그 약간 살짝 아픔이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뭐 요즘에 그 살짝 뭐 안 좋은 일이 뭐 있긴 한데 그까지는 제가 설명하긴 그렇고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유청우의 이제는 잊자. 제목도 슬프네. 이제는 잊자. 아 맞네. 아니 이거 얘가 소송해갖고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너한테 온데 가지? 아니 내한테 와. 이기는 여기. 이건 트로트라기보다 복사는 법필이네. 성인가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한 번이라도 부르잖아. 한이 많구나 목소리에 한이 많네 한이 많어 구름처럼 잊혀져 버리고 미련만 남겨져 있네 잊어버리자 눈물 한잔 마셔버리 한이 있네 한이 있어 류청우가 노래 잘하네 류청우 한이 있네 김한준보다는 안 돼? 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에이, 아 스타일은 달라 스타일이 달라서 스타일은 다른데 딱 들었을 때 괜찮은데? 잘하지 뭘 잘해 괜찮은데? 1등 아 김한준씨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연습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박찬호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저는 그냥 조언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올라가셔야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물건이 좋아야 팔거든, 장사꾼들. 맞습니다. 안 그래, 맞잖아. 맞습니다. 물건이 좋아야지 매니저도 판매를 잘하는 거거든. 저도 락밴드지만 어쨌든 채석이랑 박 대표랑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저는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활동하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요. 생각이 다르니까 저희가. 이게 얼굴이 잘리네. 괜찮았어요. 이거는 뭐 상관없어. 사람만 들어오고 들으면 돼. 상관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 보사노바 냄새.
냄새가 나요. 곡 자체는. 근데 뭐 이제 원래 트로트가 앵카에서 왔으니까 앵카는 재즈에서 온 거야. 재즈 알고 있니? 어, 괜찮은데? 이건 이제 마지막 곡 해야 되죠? 아니요, 한 곡 더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하고 한 곡 더 틀면 되는 거죠? 아니요, 한 곡 더 틀고 마지막 멘트하고 한 곡. 아, 예, 예. 그냥 지금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원시원하게 뭐 목소리 잘 나오네요. 아, 죄송한데 제가 오늘 들었던 곡 중에서 제일 한이 많은 곡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이 많다 보니까 좀 오늘의 베스트 곡? 개인적으로 아직 다 못 들었지만 아직까지 최고의 베스트 곡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그 노래는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는 가수, 예, 류청우의 이제는 잊자. 뭐 이제 곡 스타일이 보사노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으시는 그대로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트로트라고 하기보다는 성인 가요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뭐 근접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곡 자체는, 네,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네, 다른 곡들은 솔직히 이제 시대의 흐름도 타고, 네, 뭐 소위 말해, 네, 돈 버는 음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많이 하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물론 그래요. 돈 버는 음악 냄새 나긴 하지만, 아니 그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나지는 않죠. 나긴 나죠.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내가 음악을 할 건지 뭐 상업적으로 돈을 벌 건지 사실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덤벼드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들은 곡 중에 베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곡 중에 한 곡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한이 많네요, 류청우, 네, 씨께서. 뭐 이제는 뭐 이 친구 예, 목소리로 듣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앨범은 앨범은 남아 있으니까, 활동을 안 하시니까. 네.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빠른 시간 안에 그 또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아, 영주 FM 트로트 공화국, 예, 네,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방기획 박태석 대표님께서, 네, 좋은 뮤지션들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소개해주실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죠? 이번 아티스트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백만 부를 불렀던 진아유 씨 같은 경우엔, 그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아이돌이라 그러면, 아이돌을 준비하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최강미 씨의 노래 타이밍 들으시겠습니다. 최강민 아는 사람 매니저? 최강민? 내가 그 후배가 하다가 이제 이거 하고 다음 곡 하면 마지막이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곡 딱 맞아? 아, 네. 이거 하고 다음 한 곡, 이제 한 곡 더 소개하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곡으로? 네. 뭐하지? 우리 일곱 곡 선곡해왔던데. 지금 몇 곡이야 이게? 이게 7번. 이거 본 거 맞아? 아니 이제 이까지 하면은 7번째. 이번 회차 내가 7곡을 선곡해 왔지. 그래서 한 곡을 김아진 똑똑똑 그걸 펴냐고?
뭐 네 아내가 틀린 거 아니지. 응, 그 노래 말고. 마지막 곡은 그러면은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 하죠. 네. 어, 올라와 있어? 저 있겠지. 한국의 남자 박상철. 네. 이거, 이거까지 녹음하고 우리 5점 정도 넣자. 5점 넣고 하고 한 시간 남겨놓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어때? 근데 입편하신 대로 하시죠. 어? 이거 하고 한 시간 더 하고 한 시간 한 프로만 딱 남겨놓고 밥 먹고 와서 뭐 한 시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밥 먹고 두 시간 하면 졸리거든. 아, 맞네요, 맞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경험자는 다르네. 형님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경험자가 다르죠. 어? 경험자가 다르죠. 네, 이번에는 아이돌을 준비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한 가수 최강민 씨의 타이밍이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아이돌을 준비하다가 안 됐나 보네요. 데뷔를 못 하고 연습생으로 2년인가 3년 정도 있다가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2-3년이면 별로 오래 안 있었네요. 아, 그런가요? 예, 2-3년이면 제가 봤을 때, 네. 아, 자기가 안 될 것 같다. 네. 나이도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추측은, 네. 나이도 있고, 더 하다가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냥 나와서 빨리 다른 길을 찾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제 생각이 맞아요. 촉은, 저의 촉은, 네.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튼 뭐, 저, 최근에,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뭐 활동을 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많이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이 노래 방금 들으셨던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최강미라는 가수 어쨌든 한번 또 기억해 주시고 또 혹시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또 아는 척해 주시고 그러면 또 뭐 가수들이 또 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또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인데, 이게 지금 트로트 공화국이 2회차예요. 첫째는 박태석 대표님과 그냥 전화 인터뷰만 하고, 지금 이제 2회차 때는 이제 박태석 대표님과 뭐 락공화국도 그렇고 트로트 공화국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트로트 공화국은 첫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 영주에 있는 많은 일들을 네. 저희가 합시다요, 대표님. 네, 그 영주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또 좋은 트로트 노래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면서 길을 적게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저희 프로그램 많이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또 가수들이 또 와가지고 또 라이브로도 노래할 수 있게끔 좀 뭐 그런 기회들이 또 만들어졌으면. 저는 아주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우선 뭐 지원이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여기 후원금을 받아서 한번 보여주죠 공연을 어떤 거라는 게 우리 박 대표님. 예, 예, 그것도 좋죠. 예, 돈만 있으면 되니까 우선. 돈. 예, 돈 있어야 부르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톨게이트비도 저희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만 원 나와요. 기름값만 치면은 합치면 돈 10만 원 나 깨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이제 문화 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이 저희 트로트 공화국, 락 공화국 많이 협찬해 주시고 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오늘 마지막 트로트 아티스트 마지막 곡. 예. 뭐 제가 계속 신인 가수들만 너무 소개를 해 드렸는데 누구나 알 만한 가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다음 회차도 응? 주인공은 나야 나 오프닝 곡 오프닝 무조건 트로트 공항 당분간은 박 대표님이 얘기한 걸로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 정도 타임이면은 한 8곡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8곡을 선곡해야 되는구나. 어, 김한준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야지. 공 밀어야 되니까. 어, 밀어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내일 이따로 오는 건데. 그럼 밀어야지. 아니 그럼 인트로를 방금 그 노래로 하던가. 에이 근데 인트로는 또 음악이 안 맞아. 아 그래? 힘이 없어. 갑시다. 네. 하고 밥 먹으러 갔다 오자. 좋아요. 배고프다. 시그널 나오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트로트 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박태석 대표님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어, 이것도 이게 하니까 또 이 재밌고 예. 어, 몸에 붙네요. 아, 몸이 기억을 하네요. 어, 쫙쫙 붙어야죠, 더. 아유, 뭐 거의 뭐 타이저입니다, 타이저. 아, 저번 시간에 어, 트로트 곡 중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어, 김한준의 방금 그 노래가 너무 좋았다고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 글도 남겨주시고 메신저도 네. 오고 네. 어, 그분은 좀 김한준 씨를 좀 자주 뵙고 싶다. 네. 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다음에 그러면은 뭐 김한준 씨를 한번 초대를 할까요? 아, 어, 김한준 씨한테 저희가 영주시에서 네. 뭐 이제 네. 행사가 있을 때 초대 행사를 만들고 하죠. 아, 그래도 뭐 영주 씨 그 트로트 팬들에게 먼저 또 인사를 하는 것도 예의니까 한번 제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기회도 만들고 같이 올 수 있는 거 뭐 덤으로 또 이진 씨도 같이 오시면 재밌겠네요. 아, 좋죠. 아, 아 그럼 이번에 트로트 공화국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아, 박 대표님과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아, 오늘 소개해 줄 트로트 뮤지션은 어떤 뮤지션인지 한곡한곡또 네. 소개해 주시면서 그 아티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 트로트 공화국의 오늘 첫 곡은 최근에 또 많은 또 어, 팬덤을 만들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의 뭐 아이돌급 외모를 가진 진혜승의 사랑 반 눈물 반 첫 곡으로 가겠습니다. 오. 인트로 이렇게 딱 하면 좋잖아. 네가 아는 사람 그 하는 걸로 나쁘지 않다니까. 아니 박태선 대표님이 여자 트로트 뮤지션들을 많이 트는데 개인적으로 뭐. 어, 로비 좀 받았나 모르겠네요. 뭐 술 한 잔이나 밥 한 잔이라도 뭐 얻어먹은 기억 있나요? 없습니다. 뭐, 마이크 안 나가. 없습니다. 박태석 대표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너무 깨끗해. 예? 네, 모욕은 매일, 아, 저 일주일에 한 번 꼭 합니다. 어, 진짜 깨끗해요. 막 지저분하게 영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인정해요, 다 모든 분들이. 아, 이거 이해도 노래 잘하잖아 또. 이하는 또 나오는 노래를 잘하거든. 키도 180입니다. 할 말이 없구나. 아, 잠깐만 여기 얘긴다. 그나마 다음부터. 어? 다음 보아서 하겠다. 다음 이제. 한 번만 생각하지 마. 아, 이유는 어떻게 소개할 건지. 어, 지지배배 나왔어요, 지지배배. 밤하늘의 별들의 지지배배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리 되면 내가 트로트 가수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공부를 해야지, 네가 전문가인데. 야, 공부가 되더라니까, 나도. 밴드도 몰랐잖아. 소개받고 이렇게 찾으니까 공부가 되더라니까. 요즘에도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또 이런 거 하고 시대가 우리랑은 다르더라고. 그렇지. 알아야 한다. 포기를 한다. 사랑한다 눈물 봐. 사랑이 너 록할 때보다 훨씬 재밌잖아. 쉽잖아. 진행하는 거.
들어. 근데 한식당이 뭐야? 그 한식을 이렇게 하는 식당이죠. 아, 한식 뷔페 이런 게 아니라? 네, 한식 중식이 시작할 때 그 한식이요. 이 근처야? 네, 이 길인 것 같습니다.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맛있을까 모르겠네요. 배고프면 다 맛있죠. 지지배배 저새들도 역시 트로트는 전통을 잘 해야만이 진정한 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재즈에도 스탠다드 재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 기본적인 예전 재즈 스탠다드한. 네. 아, 그럼 트로트도 이제 스탠다드 트로트. 스탠다드한 아, 트로트. 그게 그거는 뭐 남인수 선생님이나 뭐 그런 아주 옛날 분들의 음악을 이제 우리는 뭐 스탠다드 트로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근데 좀 트로트의 역사를 따져보면 엔카에서 온 거잖아요. 또 엔카는 재즈에서 온 거고 재즈 음악이 발전이 돼서 엔카로 오고 엔카가 한국에 와서 이제 트로트로 됐는데 거의 뭐 재즈에서 온 거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요? 재즈에서 오기는 재즈에서 온 것 같아요. 엔카. 아, 제가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오겠습니다. 아, 예, 박 대표님이 네. 이건 좀 저한테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맞았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미군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에. 네. 미군들이 어쨌든 일본을 지배는 아니지만 민주적으로 우선 전쟁을 다시 못하게 하고 군인들이 거기를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 네. 그러면 군인이 있으면 뭐가 올까요? 군인이 있으면 위문공연 오잖아요. 그렇죠. 네. 위문공연이 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유행했던 음악들, 그러면 뭐 락앤롤, 재즈. 네. 네. 일본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 네, 당시에 네. 락앤롤도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빨리 정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즈 음악 그 안에서 이제 일본 스타일의 장르가 나오죠. 엔카. 그리고 그 엔카가 우리나라에 전해오기까지는 이제 식민지 지배를 대한민국이 당했죠. 일본한테. 네. 그 당시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쇼에 이제 트로트, 이제 엔카와 같은 그런 음악을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 2019년까지 발전돼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지금까지 저 박찬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박찬 씨의 생각이 맞아요. 네. 뭐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뭐 체크를 못 해봤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아. 가족은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우리 박태석 대표님의 네. 부인께서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당신은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자는 게 없구나. 아, 조금 제가 이제 재수 씨의 마음이 어떤 생각인지 알겠네요. 아,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 첫 번째 노래로 이제 진혜성 씨의 이제 사랑반 눈물반을 이제 들으셨는데 이번에 들으실 가수는 뭐 지난주에 이제 한번 들어보셨던 가수 중에서 이제 조금 이 가수를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밀어야 되겠다. 영주 시민들이 이제 좀 많이 좋아할 수 있게끔 많이 들려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주에 들으셨던 곡 중에서 이제 김한준의 방금 그 노래를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죠. 김대리로 쳐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던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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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드르
베이스? 좀 아깝지 않아? 둔두루둔두루둔두루 김대리 오리지널 시발 그 뽕짝으로 아 뽕짝이라는 거 천천히 가야지 여러분 베이스요 안 그래? 어 싱코페이션도 나와요? 빰! 빰! 싱코페이션 나와 이게 이긴 이제 들어왔네 좋은 거 같아 좋지 뭐 근데 지금은 방금을 풀잖아 한번 더 틀어 이따가 시간 남으면 사람이 뭐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 옆에 누가 살면 안 되잖아 없이 좋아 나도 병원이네 너도 애들 먹여 살려야지 어? 나 변했어 이제 확 변한 거 못 느끼겠니 나? 변해야지 거기 메뉴가 뭐야? 너 지금 공부하는 거지? 아니요 아니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제 방송 대본 적도 있어요 방금 그 노래 김한진보다 내가 노래 좀 잘하네 근데 한국은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드럼을 쳤지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밴드 음악 저 사람이 본 거 아니지? 어? 사람이 본 거야? 이게 사람이 뭔데? 들었어? 좀 잘지 몰라 그래 앞으로 나팔줄 내가 고등학교 때 밴드 해가지고 나팔 불어서 알거거든요 좀 잘 불어야지 나팔 너무 싼 거 쓴 거 아니에요? 작 대표님? 아니 저... 나 좋은데 한 프로에 얼마짜리 쓴 거예요? 한 프로에? 네 40만원짜리인가? 꽤 비싸게 줬네요 그럼 저도 만약에 나중에 김한준 씨나 뭐 이진 씨나 뭐 녹음할 때 제가 드럼 치면 40만원 주나요 저? 39만원 줍니다 39만원이요? 네 만원 더 쓰면 안 돼요? 41만원 주겠습니다 아 41만원 오케이 아니 아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 그러니까 41만원 아니 두 배로 줘야지 80만원 이거 드럼 누가 친 거야? 이게? 채석이네 그 드럼 이게 준호가 쳤나? 준호 아니야 준호? 몰라 기억이 안 난다 요게 요거는 1년이 넘어가지고 녹음한 지가 이진 선생님 다 MR이야? 아니야 이게 사람이 친 거야? 어 드럼 누가 쳤어 준호? 그 아니야 그거는 준호가 쳤다 성철인 것 같아요 아니야 이진 선생님 그거 드럼은 얼마 준 거야? 세션? 뭐 성우는 적었구나 잘 모르지 얼마예요 이진 선생님 드럼 아니 모르지 원래 성으로 줬으니까 제가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싸게 주세요. 해드릴게요 이거 더 주셔야지 남들 40만원 주면 저는 더 주세요 AS 깔끔하게 아니 연주가 AS 들어가면 되나 안 되지 아니 뭐 나중에 또 다른 걸 원하면 추가로 해주겠다 추가로 해주지나 그러면 차라리 계속 40만원씩 받고 가겠다 아니야 아니야 뭔가 달라야 돼 비싸게 아이고 지난주도 거 떠듣는데도 노래 좋네요 아 전주가 나은 아 거의 네. 뭐 트로트의 중년의 이제 뮤지션 매력 중년의 표준 매력 중년의 표준 네. 트로트 아티스트 김한준 씨였습니다 네, 저희랑 같은 74년 범띠입니다 하지만 네. 김한준 씨가 74년 범띠래지만 네. 저희한테 뭐 친구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뭐 박 대표님한테는 뭐 어떻게 존칭을 쓰나요? 아니 저희 관계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존칭? 네네네 존칭해주고 저한테는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네네네. 선배님이죠, 제가. 네네,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서. 네, 맞습니다. 혹시나 듣고 계시면 김한준 씨는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되면 친구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예, 좋은 아티스트지만 예. 이 바닥에 룰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거는 뭐 이야기 안 해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걱정하셔도 됩니다. 아,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그럼 예의까지 네. 바르시단 분이네요. 그렇죠. 와, 완벽하네요. 네. 얼굴은 어떤가요? 어, 매력, 중년의. 뭐, 표준이고, 저보다는 잘생겼습니다.
표준 이상 돼야 되는데, 그쵸? 그쵸. 네. 그 표준 이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데 성형외과. 네. 튜닝을 한번 좀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 다음 곡 소개할 걸. 예. 까먹었습니다. 아, 까먹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예, 네, 그, 방금 들으셨던 곡은 이제 11년째 신인가수 김한준 씨의 방금 그 노래. 방금, 예, 네, 방금 그 노래였습니다. 일단, 마이크가 이게 적응이 될 때까지는 뭐, 저희가 이제 노래를 좀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편집? 다시 해주세요.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뭐, 아니, 뭐, 가수가, 아니, 그러니까 밴드가 공연 가가지고 하는데, 아,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목소리 안 나오니까 이해해주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곡. 네. 아니, 그거 말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제. 아, 무슨 얘기? 민도희 씨. 네. 아, 다음 소개해드릴 트로트 아티스트는 어떤 분인가요?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는 완전 신인. 아, 완전 신인. 예, 따끈따끈한 완전 신인. 아... 3월 28일 앨범이 발매된 완전 신인 첫 앨범. 아, 3월 28일이요? 예, 첫 싱글을 발매한 트로트 가수 민도희 씨의 사랑할 거면 들으시겠습니다. 어, 예. 뭐, 차대니, 차 때문에 전화 오는 기가. 여보세요? 예. 차? 예. 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혹시 좀 그 문자로 좀 내용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 내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얘기해드리고. 뭔데? 아, 어서 좀 보내. 몇 살이야 이분? 우리보다 두 살 많아. 이뻐? 평범하다. 다 이유가 있었어. 평범하면 안 돼. 야, 그런 분들 나 이야기 나가네. 어. 예뻐. 예뻐? 예뻐야 돼. 그래, 이런 거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 자연스럽게. 너무 굳어있지 마세요, 대표님. 아, 우리 대표님 옛날에 노래하던 것 좀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끄럽잖아.
아, 네. 네. 브라스 선율은 항상 빠지지 않네요. 이제 트로트나 성인가요. 아니, 원래 저 트로트라는 음악 자체가 예예. 그 일반 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딴따라로 표현을 하시면서 약간 뭐 천안 음악 같이 그렇게 하대하는 음악 같이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트로트만큼 고급지고 럭셔리한 음악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음악에 뭐 브라스나 현이도 들어가겠습니까? 대중 뭐 대중 가요 중에서도 그 발라드 같은 경우에 뭐 들어가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쩌다 들어가는 거고 트로트는 웬만한 음악에 모두 뭐 브라스나 현이 안 빠지니까 그만큼 고급진 음악인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MR 들고 CD 두 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진 음악이 좀 이렇게 아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또 뭐 저 뭐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 경제적인 걸 이제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MR을 가지고 공연을 하시는 거지 그 뭐 밴드와 함께 악단과 함께 하는 게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MR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음악이 트로트다. 아, 그건 네. 즉 혼자만 돈 벌면 된다. 그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아, 예. 혼자만 돈 벌면 된다라고 해석했는데 뭐 이게 뭐 좀 농담 반 진담반으로 진행하는 거니까는 이해해 주시고요. 농담이니까.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박 대표님 많이 컸네요. 아, 뭐 성장 속도가 좀 빠르네요. 아, 많이 빠른데요. 뭐 락을 지금 밀어내셨어요. 트로트로 락을 밀어내셨으니까 뭐 네. 제가 밀린 건 사실입니다. 아니 뭐 트로트를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여기 시민 여러분들이 네. 솔직히 좋아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원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공동체 사회 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하려면 모두가 좋아하는 걸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또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로트입니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 인정하고 제가 우선 한 발 후퇴했습니다. 네. 아, 인정합니다. 제가 패배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패배했으니까 다음 곡. 네. 뭐 패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패배했습니다. 이겼으니까 제가 예.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또 곡은요. 우리들 뭐 대중들 눈에는 개그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개그맨이 또 새롭게 자기가 이제 영역을 넓히는 의미에서 트로트 곡을 또 한 곡. 그 콘서트의 멤버로 잘 알려진 김원효 신인 가수가 부르겠습니다. 자나깨나. 와, 날씨 너무 잘하는데. 아, 좀 더 나와야 돼. 아, 그래? 이거 할 거야. 언제부턴가 당신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부턴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 명이 딱 듣는다고 생각해봐. 천 명 예를 들어서 난리 나는 거야. 페이스북에 100명, 1000명 이렇게 들어가서 들으면 난리야. 만약에 트로트를 이렇게 했는데 락공하고 인연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온다. 적겠습니다. 접시다, 대표님. 접어야지. 접어야지. 아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니까. 근데 락공하고처럼 나온다. 트로트 공하고. 적겠습니다. 뭘로 갈까요?
대답. 아니 티가 들어서 화음을 그대로 가면 되지 뭐. 아니 반응이 안 오면요. 반응이 온다니까. 됐어. 브루트 페스티벌 할 때 사람들이 누가 모이겠냐 이랬는데 그게 15,000명 이상이 왔다니까. 몇 좀 됐습니까? 돈 됐지. 그때 돈 벌 때는 나 소주 한 잔 안 사줍니까? 돈 못 벌어도 다 줬다. 뭐?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소주 다 줬다. 돈 벌 때 사줘야 돼. 내가 맛있게 먹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채태라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 이거 우리 프로송하고 포스터 하나 만들어갖고 영주신에 좀 붙이자. 재밌겠다. 붙여. 어, 내가? 아니 같이 붙여야지. 아 같이 붙여. 너리 우리 세 명이서. 아 재밌어. 우리 알바야. 맞아요. 알바비 주시나요? 아니 우리 우리도 계약직이에요 여기 그러면. 아 맞다. 야 우리 둘이 붙여. 가게 하나씩 붙여놓고. 어. 어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사진 올려놓고 그리고 앨범 뭐 거기서 하나씩 팔자. 돈 그냥 주지 말고 돌리면서 팔자. 다음에 올 때는 포스터 준비하고 앨범 팔 거 준비하자. 신들은 얼마지? 오늘 CD에 곡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아 역시 트로트는 흥입니다. 흥. 어, 이 개그맨 김원효 씨를 어떻게 또 이렇게 트로트 곡을 싱글을 내기까지 어떤 뭐 스토리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너무 긴데요.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 제가 유청우라는 가수의 매니저를 할 때 그 제주도에서 이제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 공개 방송을 유청우 씨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MC가 이제 김원효 씨 그리고 이문재 씨 아.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이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뭐 같은 뭐 경상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씩 친해지다가 저희 회사에 이제 뭐 트로트 뭐 가수들이 곡을 받아서 녹음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다 평소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헤어지고 서울에 와서 여의도에서 이제 역사적인 미팅을 한 3개월 뒤에 있다 했죠. 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친분을 좀 쌓게 되고 친분을 쌓으면서 이제 곡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녹음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이제 만남이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제 곡을 만드는 데까지 이제 온 거죠 이제. 오 그러기까지 그 누가 제작을 간 거죠? 아 제가 제작했습니다. 아 좀 이럴 때 자신감 있게 회사 얘기도 하고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한방기획에서 제작했습니다. 아 그럼 뭐 행사는 많이 들어오나요? 아 제가 이제 행사를 좀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예. 그 김원효 씨 자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 예, 뭐 스케줄이 계속 제가 뭐 나름 뭐 방송이나 이런 걸 좀 뭐 스케줄을 잡아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계속 미리 잡혀있는 스케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 사실 한 개도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예, 그걸 해야 되는데 팔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예? 고급지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요. 메이커로다가 그렇죠. 누구나 아는 메이커로다가 고급지게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아 이거를 아직 그게 못 팔았나. 김원효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저 뭐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MC까지 이제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높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어찌됐건 우리 한반기에 박태석 대표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메이커들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네. 누구나 다 아는 이제 메이커 있는 분들을 이렇게 네. 상품화 시키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뭐 영주에서도 우리가 한번 신인을 한번 발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진짜 그 프로그램 하면서 한번 이렇게 같이 그 영주 시민들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아, 예, 그러려면 뭐 영주시에서 뭐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트로트 공화국을. 네, 그 저희 그 트로트 공화국 포스터 만들어서. 그 매장에 가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여달라고 하면 적극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CD는 뭐 그날그날 저희가 와서 판매하고 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예, 여기는 지금 트로트 공화국입니다. 예, 아우 우리 박 대표님이 가면 갈수록 이 말발이 좋아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아티스트. 자, 다음 아티스트는 이제 조금 차분한 아티스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박세령의 사랑아 사랑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트로트 가수들이 전라도가 맞네? 전라도 민도이는 진주잖아. 아까 사랑할 거면 아니 그가 희한하게 내가 전라도하고 연결이 많이 돼. 여기 채널 89.1이에요. 아, 알겠어요. 아까 그게 딱 나올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 채널 몰랐으니까요. 아, 네. 저 뒤에 딱 나오자 바꾸시죠. 아, 또 일할 때 내가 머리를 가리잖아. 안 보이잖아. 가수 나이가 많다. 이 사람이 이제 후각스러운 트로트를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안 하고 자기네 회사에서 제작 안 하고 다른 회사에서 제작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 확까지 얘가 이건 아니다 막 이러고 이대로 아니 원래 나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중립을 지켜. 트로트 공화국 락 공화국 이거는 만약에 내가 안 왔으면 이렇게 두 명이서 하는 거야. 네. 아, 계속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여기 두 분이서 한 거예요? 네. 아 원래 딴 사람들은 혼자 와가지고 혼자 녹음할 거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 녹음하세요 다른 분들은. 깽가리도 들어가네. 2박 3일 진치다지 진치다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도 트로트곡 하나 신들 내가 가면 쓰고 진짜 딱 복면 가방. 아 그렇게 말고 이제 완전히 뭐 머리는 풀고 그 진일이 곡 있잖아. 내 인생에서 듣고 싶어. 진일이 하라고 뭐. 이제 끝나갑니다.
역시 어쨌든 뭐 전라도 계신 분들이 보면 국악적으로 약간 뭐 탁월한 실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 나이가 좀 어릴 때는 판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이 약간 국악기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만든 트로트죠. 새로운 장르네요. 퓨전 트로트라고 해야겠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저 이전에도 그 문현주라는 가수가 문현주라는 아티스트가 불렀던 네 그 도련님이라는 곡도 약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김용임이라는 아티스트가 불렀던 뭐 사랑님 뭐 이런 곡들이 이제 좀 그 유명한 국악과 접목된 트로트 곡이죠. 네. 그래서, 퓨전 트로트.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약간 그런 걸 뭐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생소한데요. 솔직히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진짜 많네요. 12만, 20만, 많게는 네. 뭐 네. 등록된 거는 4만, 5만. 오 저희가 할 일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네, 많은 진짜 그 실력 있는데 소개를 못해서 못 알려진 그런 가수들을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인 발굴 네. 이벤트 네. 영주 FM 락 아니 트로트 공화국이었습니다. 원래는 뭐 이제 락앤 트로트로 갈라 했는데 이제 락은 락, 트로트는 네. 트로트 그냥 네네. 나눠서 가는 거죠. 신인 발굴 프로젝트 네네. 트로트 공화국 영주 FM 예. 트로트 공화국 발음이 안 되네 공화국 네. 예 아티스트 신인 발굴 아티스트 뮤지션 네. 아 뮤지션 네. 예 이제 저희 세대 때는 뭐 이제 가수 알겠어. 뭐 시션 이런 거는 다 버리죠. 발전해 네. 나가야 되니까 네네네. 말은 장르에 이제 또 단어도 탄생했습니다. 네. 퓨전 트로트 맞습니다. 아무튼 네. 뭐 그 순천에서 활동하시는 가수 아티스트 박세령의 사랑아 사랑아라는 곡 같이 들으셨습니다. 아 그럼 다음 소개할 뮤지션은 어떤 뮤지션이죠? 다음 소개할 아티스트는 지난번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으시고 나서 굉장히 목소리에 한이 많구나 그런 말씀을 주셨던 가수입니다. 류청우. 네 이번에는 조금 발랄한. 내용은 슬프지만 템포는 발랄한. 류청우. 류청우의 남자라서 웃지만 들으시겠습니다. 류청우. 얘 괜찮잖아. 얘는 돈 냄새가 들라네. 시간이 좀 걸린다. 뭐 이거? 한번 시험 걸리지 4시간 하는 건데. 얘랑 원래 밥도 안 먹고 그냥 4시간 해 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지. 네, 전 생기증 나요. 도시락 먹고. 네, 맞아 도시락 먹고 그랬지.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텀이 있으면 힘드니까. 밖에 일하러 어디로 간 거야? 동양대학교에 갔을 거예요. 여기가 동양대학교에 있는 본소고, 거기가 그 본소거든요.
라디오 방송국. 그래서 보통 중요한 업무 같은 건 다 거기서 해요. 중앙대학교 지금 많이 가지? 다시 도와주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살이 살이 때들은 사실 좀 많이 힘들긴 해. 학생 수가 작으니까. 당신의 얼굴 취할수록 그대 모습 떠올라 내 눈은 젖어 있는데 남자서 웃으며 헤어진 거. 얘 마음에 드는데 난. 괜찮네. 한복구 니가 나중에 인생 노래를 또 들어보면은 와 이 새끼 진짜 죽이네 이랄게. 느낌 좋아. 아, 예, 남자라서 웃지만, 어, 류청우 씨, 어, 개인적으로 제가, 어, 매력이 있네요. 많이 있네요, 매력이. 팬이 될 것 같죠? 아, 제가 후배 팬은 안 합니다. 에이, 그런 생각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아, 그건 못 버리겠고요. 팬은 할 수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아, 이런 트로트에도 이런 훌륭한 뮤지션이 있다. 네. 어, 마음에 든다. 네. 아직까지는 제가 한 10회 가면 그때 팬이 되겠죠. 어. 계속 써보면. 여러분은 지금 89.1 영주 FM 트로트 공화국을 듣고 계십니다. 아, 뭐 메가일치 이런 거는 빼셨네요. 아, 네. 가능한 영어를 안 쓰려고 하니까요. 아, 예. 뭐 저번에도 저는... 영어 하는데 뭐 곡 제목이 오브 매드니스 본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 데플린 제가... 인도네스 리메인스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익스텐션 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발음이. 공부 안 한 티 나요. 아니,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어, 영어만 안 했을 뿐이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뭐 대학은 나오셨나요? 어, 중퇴 중퇴입니다. 아, 중퇴라 그러지 말고 그 있잖아 휴학. 좀 멋진 단어가 있잖아요 대표님 휴학. 그건 뭐 중퇴나 뭐 어쨌든 안 다닌 건데 뭘. 아, 그게 달라요. 고등학교는 중퇴지만 네. 대학교는 휴학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휴학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교도 그 휴학이 길어지면 퇴학이잖아요. 퇴학은 아니고 그냥 휴학 기간이죠.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언제나 대학은. 아,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아, 저도 그렇게. 2년인가 3년. 저도 그러면 지금 이상 되면은 그게 그냥 자퇴 처리된 거잖아요. 아, 저도 그럼 중퇴네요. 네. 어, 저도 중퇴로 되겠네요 이러다가. 아, 아쉽네요. 빨리 복학하세요 그러면. 아, 복학은 할 생각 없고요 이제는. 네.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하기가. 네, 아무튼 어, 방금 들으셨던 곡은 어, 유청우의 남자라서 웃지만이라는 곡까지 또 감상을 어, 하셨습니다. 다음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죠? 자, 다음 아티스트는 어, 저 이제 그 박찬 씨의 과거를 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과거를 많이 아는 그런 또 매니저가 제작을 했던 어, 가수입니다. 누구죠?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5승의 빛나는 아... 임영웅 아티스트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어, 예, 예, 좋아요. 주십시오. 여보세요. 잠깐만. 아, 뭐 한다고. 있으세요? 재미없어요? 요가랑 필라테스가 더 재밌어. 솔직히 영감이 선생님이랑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기구 하는 거는 사람도 너무 많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 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좀 짜증나서 지금. 짜증나. 근데 이제 그거는 같이 수업 받는 거니까 편하지. 필라테스요? 아, 요가랑 필라테스는 이제 같이 다 같이 사람들 수업 가서 좋아 그래. 아 헬스는 뭐 기구를 살려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좀 짜증나. 할 수가 없어. 필라테스는 분위기가 이제 차분해요. 그 전에도 이제 요가는 좀 차분하고 필라테스는 좀 더 세고. 그리고 뭐 마흔에 한해 뭐 300 정도 더 주는 걸 해갖고 뭐 이야기는 할게 했었는데 비슷하게. 몇 분 남았어? 뭐, 지금 45분이니까 한 두 곡 그거 네, 이 노래 들고 그래도 400 이하로는 안 하려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차차라차 아니 되게 아, 젊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아 저번에도 이 얘기 하셨었어. 저도 사람들이 20살이라고 안 봐줘요. 20살이야? 누가? 예? 민영은? 아니 아니 28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28 목소리냐고. 아 20대는 맞다. 그러니까 얘도 되게 물건이네. 걔 이름이 뭐지 얘네 사장님? 신정훈. 정훈이? 정훈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렇지. 쟤도 쟤도 그래도 어쨌든 JK 경동기를 키워드리는데 그거 갖고 돈 많이 못 벌었어 정훈이는? 아이돌은 돈수 맞아 누구한테? JK 경동기 개새끼? 아 어디? 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착하면 안 돼. 손해야, 손해, 착하면 안 돼. 마무리 멘트도 같이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곡이야, 우리 벌써? 뭐야, 마지막 곡? 이게 마지막 곡인데, 당신 곡, 당신 곡까지 들을까요? 이진화! 그냥 이진화. 오늘 간격은 좀 자를게요. 네.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5승 가수. 그러나 패자 부활전을 통해 아침마당을 11번인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어, 5승 했는데 왜 11번을 출연해요? 패자 부활전. 1승 하고 떨어지고 2승 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그렇죠. 와, 역시 신정훈 대표님이 참 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네요. 머리가 좋은 건지 재수가 좋은 건지. 재수가 좋을 수도 있죠. 이제 네. 사람은 누굴 만나나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저는 저 박찬 씨랑 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네. 제가 밀려났으니까 뭐 네. 깨갱 해야죠. 뭐 이제 락 프로그램이 우리 박 대표님 때문에 밀려났어요. 아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은 지금 트로트 공화국을 듣고 계십니다. 아 락과 트로트 전쟁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영주 FM입니다. 아 뭐죠 그 다음에? 89.1MHz. 아 예 맞습니다. 영어 발음 좀 발음 되나? 좋았죠. 헤르츠. 예. 네.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저희 오늘도 마지막 네. 곡 틀고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인데. 네네네. 아 이번에도 뭐 마지막 곡은 어떤 훌륭한 분일까요? 네 이번에는 그 뭐야 방송에서 이제 한 번씩 또 언급을 했던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가수입니다. 예예. 예. 전주의 마돈나. 아 전주 마돈나. 이진의 확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영주 FM 트로트 공화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들려줘야지 그게 맞는 거다 타서가 이 말이 뭐라고? 계속 들려줘야지 계속
제가 거기 메뉴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메뉴가 뭔데? 어쨌든 저도 한식당 많이 안 가봐가지고 그냥 뭐 밥집 아니야? 그걸 한식당이라 그러는 거야? 그 백반 나오겠죠? 그냥 그거는 뭐 그냥 서울에서 그냥 밥집 식당 뭐 백반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한식당이라 그러는 거야?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돈가스 먹으러 가거나 냉면이나 여기 영재 유명한 중앙쫄면이나 중앙도식의 쫄면이나 먹으러 가면 좋은데 국장님이랑 옥현주 누나가 저기 예약을 해놨대요. 또 계산도 해놨대요. 아무거나 먹으면 된대? 네. 밥을 먹고 와서 마지막 한 시간 녹음을 하겠습니다. 예, 락 앤 트로트. 예, 잘 살려봅시다. 왜냐면 락뮤지션도 1년 동안 저희가 소개시켜줬고 이제 트로트에도 4만, 5만, 뭐 12만, 20만까지 등록되어 있다니까 한번 다 끌어보죠 저희가. 아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들어오게끔 자연스럽게 알리겠습니다. 뭐 트로트 뮤지션들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오게. 그리고 트로트 매거진을 시작할 거예요. 박태석 대표님이 그동안 자비로 했었는데 저희가 후원금을 받고 제가 공지를 올릴 거예요. 후원금을 받고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깔끔하게 얼마가 들어가 그런 거 쫙 보여드릴 거고 잡지도 시작할 거고 그 안에 이제 CD도 넣어서 곡들을 이제 박태석 대표님이 하던 대로 시작을 다시 할 겁니다. 그 전에 후원금을 받아서 할 거니까 만약에 후원금 못 들어오면 못해요. 예전처럼 이제 박태석 대표님 자비로는 하면 안 되니까 애 둘입니다. 뭐 애 둘이랑 아무 상관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박 대표님 가만 계세요. 제가 후원금 받을 테니까 나쁜 일은 다 내가 하면 되니까 박 대표님 깨끗한 사람으로 남깁시다 하고 저희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네, 음역대가 좀 높아. 이 노래 연습하네요, 와갖고. 아니야, 나 좀 하지. 아,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남은 거 밥 먹고 와서 할게요.